안녕하세요. 7학년 무지개반 박경숙입니다. 38살 아들내미에게 우선 결혼 날짜 잡은 거 축하한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자녀 결혼식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우리 아들들은 언제나 색식감 데려올려나 마음 졸이면서 물어보고 싶은 걸 꾹꾹 참느라 힘들었다. 마음의 결정이 되면 인사시켜주겠다는 말만 믿으면서 말이야. 드디어 2022년 5월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인사시켜주겠다는 말에 너무 기뻤었다. 아빠가 투병 중이긴 하지만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았었지.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두둥. 어여쁜 아가씨와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생연분 환상의 커플. 산에 결혼한 엄마 아빠를 이어받은 듯 회사 내에서 배우자를 고른 거 보면 역시 우리 아들. 26세, 30세에 만난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이 날까봐 회사 안에서는 눈도 못 맞추고 무관심한 척하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메모지를 결제판에 끼워서 전달하기, 외부에서 만나기 부담스러워 주로 우리 집에서 만나기 등등 사내 연애의 어려움을 잘 아는 우리라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결혼에 골인하기에는 보통의 노력으로는 힘들잖아.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앞으로 나가길 바랄게. 끝으로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 일이라 생각한다.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얼굴도 자주 보자. 다시 한번 너희 두 사람 결혼을 축하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